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다당제와 지역경제를 지킬 핵심 현안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는 당과는 합당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의 체질을 민생 현장 밀착형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의지의 표명으로 취임 첫 일정은 조선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의 노선을 좌나 우로 가리려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당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고 존재감이 생겨야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입니다.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는 다음 총선까지 존속할 수 없다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당에 대해서 왜 관심이 적은가라고 한다면 이 정당이 정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정 대표는 국민의 선택인 다당제를 유지하면서 위기의 경제까지 회복시킬 방안으로 선거 제도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일부의 정계 개편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까지 바꿀 현안이 바로 선거 제도인 만큼 동의하는 정치 세력과는 합당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선거 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뭐든지 100% 다 내주겠다, 다 협력하겠다. 정동영 대표는 당을 되살린 힘으로 전북의 정치 복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나 정치인으로서 대권의 꿈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